안녕하세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아, 네.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죠. 네,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게 마음도 기분도 참 설레고 기분이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앉아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보다 이렇게 몸도 들썩들썩 흔들어 주시고 이 시간들을 마음껏 편안하게 신나게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제3회 히로드 청소년 창작음악 콘테스트가 펼쳐지고요. 저는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1회와 2회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지만 이렇게 3회는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특히 오늘 이 콘테스트는요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서 인생의 가장 빛나던 시절, 나라를 지키던, 목숨까지 걸었던 영웅들의 고귀한 용기와 희생의 길을 우리 미래 세대가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오늘 경연대 시작에 앞서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전환이 되었는지 핸드폰을 꺼내셔서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여나 알람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지금 바로 해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은 행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부는 경연대회, 2부는 초대 가수의 공연, 그리고 3부는 시상식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회 히로드 청소년 창작음악 콘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상자에게는 금상 한 팀 상금 200만 원, 은상 두 팀 상금 각각 100만 원, 동상 세 팀 상금 각 50만 원이 주어집니다. 오늘 제3회 히로드 청소년 창작음악 콘서트의 심사위원분들도 소개를 올려볼까 하는데요. 중앙에 계시거든요. 우리 가운데를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한 분 한 분 소개 올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장이신 대전 예술의 전당 기획운영팀장 류청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디지털문화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이며 부활 9집 리드보컬이신 정단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가수이자 작곡가 그룹 컬트 멤버이신 컬트빌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백석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이며 그룹 마로니의 멤버인 김정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을 해주신 대전지방보훈청 청장이신 강만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섯 분의 공정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참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에 모여주셨습니다. 이 경연대회는요 전국의 각지 최고의 가수들이 모였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사실 경연대회 하면 한 10팀 정도 본선에 오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려 22팀이나 이곳 대전에 모였습니다. 전국 각지에 오신 출연자분들에게도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이팅! 그럼 첫 번째 참가자 참가번호 1번 신봉고등학교 도하연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함께해 주시죠. 잊을 수 없어 3일 만에 함락된 설 잊을 수 없어 허리가 나뉜 슬픈 한반도 잊을 수 없어 함께 싸운 22개국 영웅들
잊을 수 없어 모든 걸 잊을 수 없어 모든 걸 무거운 총을 메고 내뱉던 한반도 전후를 잃고 싸웠네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얻었네 어찌 이리랴 어찌 이리랴 그날이 아직도 선한데 세월은 지나도 내 맘속에 영원히 남으리 잊을 수 없어 3일 만에 함락전설 잊을 수 없어 허리가 나뉜 슬픈 한반도 잊을 수 없어 함께 싸운 22개국 영혼들 잊을 수 없어 모든 걸 새벽 갑자기 시작된 전쟁 우리 민족들의 겨눈 총국 온통 흑백으로 보여 온통 시끄러워서 어찌를야 흘리신 피로 살아가는 우리 그대들이 지켜주신 미소 찾아랬던 그날이 우리 마음속에 잊을 수 없어 3일 만에 함께한 잊을 수 없어 허리가 나뉜 슬픈 한반도 잊을 수 없어 함께 싸운 22개국 영웅들 잊을 수 없어 모든 걸 우리의 영웅 나라 지키니 남은 이들 얼굴 환하니 이 얼마나 뜻깊은 역사요 피를 기억해야 할 영웅들이요 자유를 위해 나라를 위해 미래를 위해 아이를 위해 싸웠던 그날이 오늘을 잃었네 아직도 발목을 잡는 그때 기억 훌훌 털어버릴 순 없지만 3일 만에 함락전설 잊을 수 없어 허리가 나뉜 슬픈 한반도 잊을 수 없어 함께 싸운 22개국 영웅들 잊을 수 없어 모든 걸 잊을 수 없어 3일 만에 함락된 설 잊을 수 없어 허리가 나뉜 슬픈 한반도 잊을 수 없어 함께 싸운 22개국 영웅들 잊을 수 없어 모든 걸 감사합니다 네, 짙은 여운이 남은 첫 번째 무대였습니다 함께 싸운 22개국의 영웅들 잊을 수 없어 가사도 정말 잘 썼네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참가번호 2번 호원대학교 1920팀의 가수 태윤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가수 태윤, 작곡가 태윤, 작사가 태윤입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곡목은 머물러줘. 바로 시작할게요. 그대를 만났죠. 추위가 시작된 어느 날 환한 미소로 날 얼음 얹어주던 그댄 처음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죠 항상 그대를 만나서 사랑하고 싶어요 그대와 함께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세월이 흘러도 언제든 추억할 수 있게 그대 내 기억에 머물러줘
별들이 수놓았었던 밤은 그대를 만나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대와 함께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세월이 흘러도 언제든 추억할 수 있게 그대 내 기억에 머물러줘. 제가 기타리스트 소개를 못했는데요. 네, 본인 성함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내려가시죠. 저 장찬일이라고 합니다. 네, 어때요? 지금 무대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합니다. 그러면 됐어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참가 번호 3번 신한고등학교 연사팀의 가수 박연서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가수 박서연, 작곡가 박서연, 작사가 박서연. 어우, 다재다능하신 분들이 많이 모이셨네요. 곡목은 기억해요입니다. 기억해요. 자리 지키던 당신을 바람에도
그제서야 눈물을 훔치네요. 기억해요 바람과 싸우던 날을 회상해요. 절대 잊지는 않아요. 참가번호 4번 신앙고등학교 연서팀의 가수 박연서였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4번 김천예술고등학교 더블스트링팀의 가수 최현건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가수 최현건, 작곡가 이현빈, 작사가 이현빈, 곡목은 자장가입니다. 따뜻한 밥이 그리워요.
엄마가 옆에 있잖니. 김천 예술고등학교 더블스트링 팀의 가수 최영건님이었습니다. 답은 참가 번호 5번 수자인엔 김신효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가수 수자인 김신효, 작곡가 키프로, 작사가 수자인엔 김신효, 그리고 곡목은 심장 위의 훈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수자인 김신효 팀의 수자인이라고 하고요. 저는 김신효라고 합니다. 저는 1절에 과거에 나라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 입장에서 가사를 한번 적어봤고요. 전 2절에서 그 의지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늘날까지도 나라를 위해서 힘써주고 계신 분들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곡명은 심장 위의 훈장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가슴 위에 훈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곡을 같이 즐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땅, 아름다운 무궁화,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이곳을 이젠 우리가 지킨다. 이 땅, 여기 피어있는 무궁화, 나 지켜내리라. 멀리서 불어오는 날카로운 바람들에게 꺾이지 않으리라. 뒤로 물러날 수 없어 이 목숨 하나 바치. 무궁화를 꺾으려는 모든 얘기 마스 지켜내고 후손들에게 이어나가시. 우리들이 심장의 훈장, 우리들이 것은 우리들이 지켜야지. 그리들이 물려주신 마음까지 떨리는 마음을 가라듬고 이젠 가야 하네. 훗날 당신들에게 난 부끄럽지 않게. 양만은 청년의 죽음이여, 청년이 죽으면 그건 민족의 죽음이여. 이 뜻을 이어 바다 안에 평생 먹고 자라. 지켜진 나라 이게 내 마지막 바람. 그리들이 지킨 이 아름다운 땅, 아름답게 다시 피어오는 무궁화. 우리 곁에 남은 지금 있는 순간과 기억하리 그들 위에 있는 훈장. 외쳐 심장 위의 훈장, 여기 심장 위의 훈장, 있어 심장 위의 훈장, 당신 심장 위의 훈장. 외쳐 심장 위의 훈장, 여기 심장 위의 훈장, 있어 심장 위의 훈장, 당신 물러서 시간에 내가 밟은 땅에 목이나 할게. 진 주먹 하늘이 향해 내 가슴 위에 지금의 빛 위에 그림자가 지구에 뿌리가 깊은 녀석 계속 기어시네. Oh shit. 나라 하나만을 바라본 젊은 날의 꺼낸 팔다리가 잘려도 나라의 군도 견딜 수가 없던 말하시던 정신이 니어 좋았으니 시커. 나라 위에 한번 바치니 사랑스러운 따윈따윈 크게 외치니 그 소리 영원토록 울려 퍼지길. 기도하던 가슴이 온장 빛나시 시력 같은 어둠이 지나기 전 뜨거운 그 신념 보기 쓰여난 빛이 없다. 깨트기는 폴로기니 기꺼이 따라가 위대한 걸음 우리가. 우리들의 것은 우리들이 지켜야지. 내가 밟은 땅이 목이라 할기에 뒤로 물러날 수 없어 이 목숨 하나 바치. 왜 뿌리 깊은 역사 계속 기어치네. 어우치 나라 위에 한번 바치니 자랑스러운 땅이 땅이 크게 외치니 이 뜻을 이어 받아 내 평생 먹고 자란 지켜지 이 나라 이게 내 마지막 바람. 심장 위의 훈장 외쳐 심장 위의 훈장 여기 심장 위의 훈장 있어 심장 위의 훈장 당신 심장 위의 훈장 외쳐 심장 위의 훈장 여기 심장 위의 훈장 있어 심장 위의 훈장 당신 심장 위의 훈장 외쳐 여기 있어 당신 외쳐 여기 있어 당신.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5번 수자에는 김시효의 무대였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6번 여주대학교 여튼팀의 가수 김덕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밴드팀인 것 같네요.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수 김덕송, 작곡가 이설기, 작사가 이진규, 그리고 곡목은 침로입니다. 익숙해져가고 꿈속에 과거를 삼아 도망친 지난 날 의미도 불투명해 더 이상 잠기고 싶지 않기에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홀로 저춤추며 저런 아이처럼 하나 둘이 잊혀지고 촉감은 무뎌지고 고독은 익숙해져가고 잔잔한 바람 몰려온 비구름 너울에 휘날리고 역풍에 휩쓸려간 지나온 날들 한켠에 태우고 저 희미한 빛을 찾아 떠나는 나의 하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가 번호 6번 여주대학교 여트팀의 가수 김덕송님의 3명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다음은 참가 번호 7번 전주 양현중학교 이한팀의 가수 송채원님을 무대로 모실 텐데요. 네, 천천히 걸어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떨릴 겁니다.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가수 송채원, 작곡가 송채원, 작사가 송채원인데요. 곡목은 민들레꽃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아직 마이크 못 받으셨어요? 아, 네. 곧 올 겁니다. 마이크 올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예, 지금 심정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돼요? 많이 떨리네요. 떨려요. 준비 그래도 많이 했죠? 네, 감사합니다.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박수로 함께 청해 보겠습니다. 고통은 저로 끝을 걸린 사랑을 바치는 민들레 꽃이 지면 멀리 나가는 이별의 모습에 위험하는 자 그것이 사범이 놀아 위선하는 자 그것이 미화의 놀아 무사하는 자 그들이 무사히 놀아 모여한 것들이 무척 아름답구나 배워하는 자를 모두 관대하리 그대의 슬픔과 아픔을 구원하리 세상 간성원이 들을 모두 만개하리 시작은 미약일지언정 끝에 창대하리 비록 지금이 새벽일지언정 너도 알잖아 내일이 온다는 걸 하루하루 동우의 죽음과 하루하루 나라의 위태가 그 시선 속 낙화의 모습이 실현되리라 하루하루 그 청소를 그대 강들을 담고 도망치게 그대들은 이제 그냥 누려도 돼 이제 그들을 뒤에 우리가 있으리 낙화가 실현되리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올 터이니 편히 가시오 편히 쉬시오 모두가 기억할 이 약속 사랑해서 목숨 바쳐 절실한 바람은 지쳐만가 처절함 그럼에도 불구해 절실하고 선한 법 믿음 그럼에도 실험들이 한국의 운동이 속 얼굴이 비쳐 은성 그들이 귀하였으니 잘했어요. 전주 장현중학교 이한팀의 가수 송채원님이었습니다. 다음은 참가 번호 8번 서귀포 중학교 가수 김규훈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멀리 제주에서 왔네요. 네, 천천히 올라와주세요. 가수 김규빈, 작곡가 김규빈, 작사가 김규빈 오, 작사 작곡 모두 하셨군요. 곡목은 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귀포중학교 1학년 1반 김규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별이라는 곡인데요. 그 혹독하고 고난한 환경 속에서도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해주셨던 분들의 모습이 마치 밤하늘을 비추는 별과 같다고 생각하여 이 곡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작았지만 이제 환해 많은 별들이 내 곁을 향해 외로웠던 영들이 모여서 그때 그
땅의 평화를 지켰네. 창살 밖으로 본 삼총 소리 피투성이 밤 말 표자리 없던 좁았던 방 우린 그 덕에 미래를 봐. 어둡게 바랬던 상처 이제 밝게 빛나는 걸 봤어.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들 이제 내가 길을 비춰줘. 모두가 안 될 거라 해도 날 믿어. 밤속의 별처럼 문 앞에 죽음이랑 초록 꿈을 놓지 않아. 그들이 했던 것처럼 내 인생은 어리겠어. 가족들이 산 다음에 아시겠어. 내 피를 남 위에서 흘려낸 무덤은 황금빛 역사의 흔적. 어떤 밤 나를 바꿔주던 건 내 길을 만들어준 용사들의 흔적. Yeah. 우린 밟아왔어 그 별들이 갈아준 길을 걸어. 별빛이 못 바른 채 컸지만 우리의 밤 비춰내. 역사 속에서 흘린 피 땀난 희망으로 비선해. Yeah. 45년의 늘의 별들이 된 그들이 지은 미소에 담겨있던 눈물들은 지금까지 우리를 악에서 씻어내. 조총에 맞서 너의 방패는 우리를 아직도 지켜내. 앞이 안 보일 때면 너가 지나간 별자리들이 나 비춰내. 검은색 종이 위 오직 우리를 위해서 밝게 칠했었지. 그 물감의 대가는 피하지만 평화를 용사들은 외쳤지. 기억할게 너에게 욕심보란 평화를 위한 내 배만 생각하던 날들은 지나고 난 되는 군가의 빛.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참가번호 8번 성일포중학교 가수 김규빈님이었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9번 모시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텐들코드팀의 가수 최우준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수 최우준, 작곡가 김호민, 작사가 최우준, 곡목은 우리들의 영웅입니다. 예전에 천사를 냈던 그분은 우연히 받친 동전 100원에 조선을 뒤지게 한 선조를 대체하면서 흠을 메꿔내. 숨이 멎는 순간까지도 병사들을 챙겨내 노량. 예전에 그 희생의 가슴 100원보다 몇 배는 높을 수밖에 없네. 하나도 해서 하나도 나 두려운 이곳에 살아남아 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낼까. 우리의 기억 속 인물들은 매일 같은 생각만 보겠지. 그런 곤란한 많은 곤란을 극복하기 위해 논의지. 집단 지성과 협업을 통해 하처럼 상대방을 감싸네. 그저 독단적으로만 행동할 시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단점에 체계적인 전략과 뛰어나다 남력이 예상을 모두 벗어난 반전에 결과를 일으켜 내 앞에 내 상황을 다들 뭉쳐서 바꾸네. 한 나라의 도우지 위에서 공존하면서 어찌 자부심 한 사람의 공기 하나씩 모아지면서 오로지 가득히 죽거나 불거나 한 마음으로 부우기 여기가 부우기 도로 부우기 싸우리. 갈등의 끝일 줄 알았으나 몇 백년 후에 또 왔네. 뿌리 깊은 민족성을 리듬은 하마 통합을 순환 찾네. 2월의 마지막 날이 이번에 마지막 밤이 되더라도 내일을 향해 희망을 놓지 않았겠네. 적을 봐 거리가 시위대로 걸찬 상태에서 큰 총알들의 소리와 함께 다시 다수가 쓰러지나 미래를 바꿔낼 거니까 겁이 나더라도 뛰어드는 어느 날 많이 간절했어. 그분들의 신념은 안전했어. 과거의 칼보다 강한 지성덕에 지금 현대인들은 안전했어. 한 나라의 도우지 위에서 공존하면서 어찌 자부지 한 사람의 공이 하나씩 모아지면서 오르지 가르지 죽거나 불거나 한 마음으로 부위도 부위도 한 번 더 한 나라의 도우지 위에서 공존하면서 어찌 자부지 한 사람의 꿈이 하나씩 모아지면서 오르지 가르지 죽거나 불거나 불거나 죽거나 한 마음으로 부위도 부위도 오르지 사우리. 기적의 도구로 영감을 받아 만들어냈던 임시적인 정부 통리가 광복의 목적과 달려내 승리까지 싸우는 전투 어디까지 멀리까지 했지만 결국 전국까지 하는 의식 건주 길을 파손해도 힘을 압착을 쫓아내야 새 국가를 건국.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참가번호 9번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테들코트팀의 가수 최우준님이셨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0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동국대학교 순간여행팀의 가수 곽소정, 백소희, 오현희, 김민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가수 곽소정, 백소희, 오현희, 김민지, 작곡가 백소희, 작사가 김민지, 곡목은 안개꽃입니다. 이번에도 밴드팀이네요. 사실 밴드팀이 이렇게 조율하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나 바로바로 세팅이 완료가 되더라고요. 아까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빛의 속도로 조율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네, 경례에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만 후 10번 인하대학교 동국대학교 순간여행팀 준비되셨을까요? 네, 표정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냥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만든 밴드인 순간여행이라는 밴드고요. 저희는 참전용사들을 안개꽃으로 빗대어서 가사를 써왔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후 10번 인하대학교 동국대학교 순간여행팀 가수 곽소정, 백소희, 오현희, 김민지님이었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1번 여주대학교 광야팀의 가수 서동현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서동현, 작곡가 백은정, 민건영, 이자 등 작사가 백은정, 조수빈, 이문서, 황예은, 곡목은 광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부를 곡의 제목은 광야고요. 이 곡의 가사가 이제 이육사라는 독립가가 있었는데 이제 독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세의 우리에게 그 후세의 우리가 그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을 하늘에서 이제 지켜봐달라라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1번 여주대학교 광야팀의 가수 서동현님이었습니다. 이어서 참가번호 12번 여주대학교 광야팀의 가수 황예은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가수 황예은, 작곡가 황예은, 민건영, 서동현, 이자 등 작사가 황예은, 조수빈, 이문서, 백은정, 곡목은 겁이 많아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황예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겁이 많아서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만약 그때 있었다면 저는 겁을 내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네, 바로 들려드릴게요.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진 않았지만 소중한 것들 놓고 기억할래 나의 자유와 슬픔 외로움을 담은 편지까지 그대가 지켜내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까지 번호 12번 여주대학교 광양팀의 가수 황예은님이었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3번 여주대학교 0.2도팀의 가수 김효빈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제 22팀 중에 반 정도 달려오고 있는데요. 앉아계신 분들 조금 몸이 찌뿌둥하시죠? 예, 이쯤에서 스트레칭 한번 할까요? 몸을 한번 기지개 쭉 펴시면서 예, 아우 시원해. 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몸도 한번 털어주시고 편안하게 이 콘테스트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곡목은 나라 지켜. 안녕하세요. 저는 박예린이라고 하고요. 저희 학교 선배님들이 정성 들여 만든 곡을 부르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지 않는 연락 기다려. 혹시나 네가 답장 안 해줄까봐 켜고 기다려. 어떤 날은 너무 보고 싶어 너에게 가서 끌어안고 싶어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너무 보고 싶어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그리고 한 달 매일매일 훈련하는 너 약속했잖아 우리나라 위해서 고민하는 너 누가 지킨대 넌 나라 지켜 나라 지켜 나라 지켜 너는 내가 지킬게 그러니까 넌 나라 지켜 오늘도 네 연락을 기다려 혹시 네가 전화 한번 해줄까봐 벨소리 크게 켜고 기다려 오늘
바람 너무 불고 싶어 너에게 가서 끌어안고 싶어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너무 보고 싶어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그리고 한 달 매일매일 훈련하는 너에게다고 약속했잖아 우리나라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고생하는 너 누가 누굴 지킨대 넌 나라 지켜 나라 지켜 나라 지켜 너는 내가 지킬게 그러니까 넌 나라 지켜 감사합니다. 네, 참가번호 13번 여주대학교 0.1도 팀의 가수 박예린님 그리고 작곡가 김효빈 김민성 작사가 김효빈 김민성님의 나라지켜였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4번 여주대학교 별아팀의 가수 김미금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가수 김미금 작곡가 김미금 임한뒤 작사가 김미금 곡목은 괜찮합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미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괜찮아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이 대회의 주제를 처음 봤을 때 저는 군인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나 6.25 전쟁 참전하신 군인분들이 PTSD를 많이 앓고 계신다고 들었던 게 생각이 나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위로하는 곡을 쓰고 싶어서 이 곡을 쓰게 되었고요. 동료들의 위로가 가장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서 그 동료들을 시점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힘든 일이 하루를 버텨내기 힘겨 서로 지켜주지 못했어 다시 혼자가 된 이후로 딱히 웃을 일이 없어서 더 힘들었는지도 몰라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고 그새만이도 아파했지만 나도 행복해져도 돼 괜찮아 넌 좋은 사람이야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괜찮아 알아서 이겨낼 수 있어 괜찮아 네 잘못이야 내가 그러니까 행복해져도 돼 괜찮아 너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조금씩 이겨내면 돼 시간에 했던 너 이제 더는 곁에 없으니까 네 생각만 해 그래도 돼 It'll be okay cause you're the best of me oh, yeah, no.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14번 여주대학교 별아침의 가수 김미금님이었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5번 숨신고등학교 순신여자고등학교 가수 장나윤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가수 장나윤, 작곡가 서지원, 작사가 서지원, 곡목은 꽃이 피고 질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장나윤이라고 하고요.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좋은 노래를 만들어줬는데 저한테 맡겨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노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숨신고등학교 숨신여자고등학교 가수 장나윤님의 무대였습니다. 이어서 참가번호 16번 한국해양대학교 가수 김현우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가수 김현우, 작곡가 김현우, 작사가 김현우, 작사곡을 모두 한 가수 김현우입니다. 곡목은 히어로의 뒤에. 아,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그 시작하기 전에 노래 소개를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잘못 나왔는데 팀명이 히어로의 뒤에고 제목은 그대는 어디에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군 생활할 때 지은 노래인데 그 앞에 야산에 한 텃밭을 매며 사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집 옆에 바로 무덤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영웅들 덕분에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만약에 저분이 국군 용사의 아내였다면, 연인이었다면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위로하면서 그 용사들을 기리는 노래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가 번호 16번 히어로디의 팀의 김현우님 그대는 어디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참가 번호 17번 호원대학교 정월팀의 가수 정윤성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가수 정윤성, 작곡가 정윤성, 작사가 정윤성,
이분도 작사 작곡을 모두 하셨네요. 곡목은 평범한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팀명이 정월이기도 한데 제가 음악 이렇게 활동을 할 때는 정월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작사 작곡 노래 다 정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음악이라 생각해서 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영웅이라고 생각한 평범했던 분들을 항상 그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렇게 빨리 그분들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올 줄 몰랐어요.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당연한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평범한 어머니, 철물점 사장, 관상가가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영웅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제 영웅이 되어주셨던 분들한테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세상을 하나씩 배우다가 마음속 깊은 곳 꿈들을 위해 세상을 분주히 헤매이다
소녀의 내일은 오늘이 되어 세상의 평범이 흘러가고 소년이 꾸었던 수많은 꿈은 우리의 매일에 다 있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가원호 17번 호원대학교 정얼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창가원호 18번 중앙대학교 가수 신윤솔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가수 신윤솔, 작곡가 이효범, 신윤솔, 작사가 시 264, 구성 신윤솔, 곡목은 꽃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에서 국악을 전공하고 있는 신윤솔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264 선생님의 시 꽃인데요. 이 시에 담긴 조국의 광복을 바라는 희망과 염원을 담아서 이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창고번호 18번 종합도쿄 가수 신율소님의 무대였습니다. 창고번호 19번은 기권을 했고요. 창고번호 20번 대구 예담학교 예담팀의 가수 지현탁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지현탁, 작곡가 박성국, 작사가 박성국, 곡목은 2천만 동포의 마음으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구에서 올라온 예담이라고 하고요. 이 곡은 이봉창 의사의 관점에서 이봉창 의사의 가치관의 변화를 써내려온 곡이고요.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기리기 위한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가문 후 20번 대구 예담학교 예담팀의 가수 지연탁님의 한 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창가문 후 21번 1위 여자고등학교 칸타빌레팀의 무대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가수 조유빈님, 피트신비, 작곡가 박혜은, 오채연, 작사가 이예서, 곡목은 마음에 남을 그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칸타빌레입니다. 저는 줄빈. 저는 송민영입니다. 저희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곡을 준비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적한 그날에 울리는 종소리 붉은 물들 바닥 새하얀 연기 속 뒤엉킨 사람들 불타는 심장과 눈사이 작게 보이는 슬픈 눈망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외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나가는가 모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의 배치 말아봐줄 사람이 있을까 그럼에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건 불은 너희들에게 맞설게 우리는 멈추지 않아 의지는 꺾이지 않으니 떨어지는 모습에 무서운 마음이 소리쳐 무진의 함성에 두려워하지만 나는 돌아서지 않을게 부연 한계가 진 후 거리는 난적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참혹하나 다시 맞서서 우리 어떤 모습이든 이곳의 모습은 잊지 않으리 우리들은 지쳤지만 오래 기억되어 포기하고 싶어도 울고 싶어도 나가 그들의 의지를 꺾으리 참혹한 끝에 이 삶의 끝엔 우리들이 있으니 불쌍히 잘리는 쓰러지는 모습에 무서운 마음이 소리쳐 묻힌 함성에 두려워하지만 나는 돌아서지 않을게 이제는 그가 서로 배우며 그날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날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날의 안개가 얼마나 매웠을지 우리의 마음은 점점 쓰려옵니다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위한 팔바둥 가슴에 새기는 팔바둥 모두 권리세가 되어 새롭게 날아오는 저들을 향해 잘든 우리의 꿈이니 의지는 우리의 틀이나 나는 떠나가지 않을게 잘든 우리의 꿈이니 의지는 우리의 틀이나 잘든 우리의 꿈이니 의지는 우리의 틀이나 잘든 우리의 꿈이니 의지는 우리의 틀이나 돌아서지 않았네 감사합니다 창가문 후 21번 1위 여자고등학교 칸타빌레 가수 조유빈님의 신비 두 분의 무대였습니다 이제 경연대의 마지막 팀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창가문 후 22번 포렌 다니엘 기독학교의 567 밴드입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수 안설영, 작곡가 김지수, 작사가 김시현, 곡목은 봄입니다. 안녕하세요. 567 밴드의 보컬 안설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곡 제목은 봄인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비유적으로 봄에 표현하여서 곡을 작사했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22번 포렌다니아 기독학교 567 밴드의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죠. 제3회 히로드 청소년 창작음악 콘테스트, 이로써 1번부터 22번까지의 경연대회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참가해주신 우리 출연진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심사 결과만이 남았는데요. 심사위원분들이 심사를 할 동안 준비가 된 공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공연, 아이돌 걸그룹 뷰티박스를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뷰티박스는 뷰티박스 안에 다양한 화장품들이 한 곳에 모여있죠.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멤버들이 하나 되어서 대중들에게 다양한 매력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뷰티박스입니다. 따란따란따란 crush on you oh yeah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이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발음하기가 청소년 창작 음악 콘테스트 좀 많이 연습했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에 지금 참가자분들이 계시는 건가요? 네, 우측에 다 참가자분들이세요. 아, 너무 떨렸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희도 네, 항상 무대 올라오기 전에
사실은 지금도 너무 떨려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 응원하러 왔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방금 첫 번째로 보여드린 곡은 저희의 2집 앨범 타이틀곡인 보글보글이라는 노래고요. 두 번째로는 이 2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관심사라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 곡도 열심히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주세요. 관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떨리시는 마음 불러셨나요? 어때요? 어때요? 좀 많이 떨어지셨나요? 아까 되게 긴장하셨잖아요 다들. 아 근데 아직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러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위해서 한 곡 더, 아니 두 곡 더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곧바로 불러드릴 노래는 여러분들 혹시 스테이시 아시나요? 어 진짜요? 진짜요? 당연하죠. 아 좋습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 불러드릴 곡은 저희가 커버곡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스테이시 선배님들의 테디베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박수가 없네요. 아 좋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갈까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기로는 메이크업 뿐 내가 볼 땐 아닌데 자기들만 액션
우리 다 이번 생은 처음이잖아. 정답은 없어 100. 그런 기대감 늘어나질 못 보니까. 과연 please behave 모드로 편히 앉아 필요한 말 속으로 내가 원할 때만 버튼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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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바람은 와 just like Teddy bear. Teddy bear. Teddy bear. 거긴 라라타시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 안에 그 포인트함이 있어요. 그거를 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해주실 수 있나요? 와 감사합니다. 그럼 다 같이 연습해 볼까요? 네. 그럼 우선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약속. 네, 맞아요. 이거예요. 자, 이 상태로 저희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까요? 자, 시작. 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 아우 간단하다. 아우 너무 쉽다. 할 수 있으시죠? 그럼 바로 다 같이 갈까요? 자, 네. 다들 손 들어주세요. 다 같이.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보여요. 네, 좋습니다. 와, 좋아요. 해볼게요. 시작. 뿜뿜뿜뿜뿜뿜뿜뿜뿜. 와우. 너무 좋다. 완벽해. 이렇게 저희가 노래해서 여러분 다 같이 해주시면 손을 번쩍 들고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대전에는 와봤는데 또 제가 부산에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고향이. 그래가지고 대전에는 또 많이 와봤는데 이 엑스포에 조금 처음 와봐서 오늘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다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콘테스트가 아주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전은 처음이어서 너무 궁금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관도 있고 엑스포도 이렇게 크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저희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너무 떨리셨죠? 아까 전에. 네, 알 것 같아요. 저희도 떨렸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행운이 있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응원의 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멤버들 준비됐나요? 됐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PT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큐! 나와라! 나와라! 박수!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가수는 심사위원으로 소개를 해주신 컬트 빌리의 무대입니다. 카리스마 이어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두 곡을 연이어 청할 텐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스님 아닙니다. 아, 간단히 저의 소개를 하면 예전에 컬트라는 그룹에서 메인 보컬로 너를 품에 안으면을 불렀어요. 그리고 영화 신라의 달밤 주제곡 카리스마도 제가 불렀고요. 그리고 슈가맨 2에도 나갔습니다. 물론 벌써 한 몇 년 지났죠. 네. 자, 뭐 말 많이 할 필요 없죠. 노래를 해드려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주먹을 앞으로 뻗어보세요. 돌려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제가 돌리라 그럴 때 돌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아, 신라의 밤. 예!
같은 꿈꾸던 나의 인생이 세월 가면 잊혀지는 그런 게 아니야. 하루를 살다가도 영원토록 기억되는 사람, 그게 바로 나야. 영웅처럼 사는 거야. 이 세상에서 꿈꾸던 나의 사랑이 바람처럼 스쳐가는 그런 게 아니야. 하루를 사랑해도 숨이 막힌 듯한 사람, 그게 바로 나야. 영화처럼 사는 거야. 자, 다 같이 돌리세요. 어둠을 제압하는 불타는 폭풍을 잠재우는 잔잔한 미소, 세상 모든 만물들이 고개를 숙이고 반대로 하늘을 끌어안는 넉넉한 가슴, 대지를 불사르는 뜨거운 정열, 그게 바로 나야. 거침없는 카리스마. 예! 모든 것을 포기하진 않아. 그게 바로 나야. 희망 속에 사는 거야. 보내세요. 어둠을 제압하는 불타는 눈빛, 폭풍을 잠재우는 잔잔한 미소, 세상 모든 만물들이 고개를 숙이고 반대로 하늘을 끌어안는 넉넉한 가슴, 대지를 불사르는 뜨거운 청열, 그게 바로 나야. 거침없는 카리스마. 한 번 더. 어둠을 제압하는 불타는 눈빛, 폭풍을 잠재우는 잔잔한 미소, 세상 모든 만물들이 고개를 숙이고 반대로 하늘을 끌어안는 넉넉한 가슴, 대지를 불사르는 뜨거운 청열, 그게 바로 나야. 거침없는 카리스마. 하늘을 끌어안는 넉넉한 가슴, 대지를 불사르는 뜨거운 창열, 그게 바로 나야. 거침없는 카리스마. 그게 바로 나야. 거침없는 카리스마. 예, 괜찮았어요? 네. 아, 좋습니다. 저도 아, 이제 또 신나는 거 해야죠. 발라드는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즐겨주시고, 지금 이 학생들 참전했던 학생들 참전이래. 이게 콘테스트에 나온 출연했던 친구들이 앞으로도 좀 음악을 많이 사랑하면서 또 열심히 또 잘할 수 있도록. 크게 응원 박수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곡으로 제가 만든 곡이에요. 제목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영어로 anyway. 아시죠? 예. 제가 만든 곡이라 지금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장르는 일명 제가 만든 그 장르입니다. 이름을 붙였어요. 락뽕이라고. 락하고 뽕하고 합친 거예요.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가겠습니다. 예. Yeah.
열정이 불끈불끈 불타오른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힘낸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바람처럼 사랑이 날 떠나도 산다는 게 내 맘 같지 않아도 툭툭 털고 벌떡 일어나 나는 뜨거운 남자니까 멋쟁이란다 사나이란다 이 세상이 나를 부른다. 가슴이 뜨끈뜨끈 뜨거워진다. 열정이 불끈불끈 불타오른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힘낸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hey! 내 몸이 화끈화끈 화끈거린다. 심장이 후끈후끈 달아오른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즐긴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짜증나도 활짝 한번 웃는다. 남자답게 크게 소리 지른다. 툭툭 털고 벌떡 일어나 나는 뜨거운 남자니까 멋쟁이란다 사나이란다 이 세상이 나를 부른다. 내 몸이 화끈화끈 화끈거린다. 심장이 후끈후끈 달아오른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즐긴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hey! 누구보다 사랑한 널 위해 오늘도 힘차게 달린다. 가슴이 뜨끈뜨끈 뜨거워진다. 열정이 불끈불끈 불타오른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힘낸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내 몸이 화끈화끈 화끈거린다. 자기 후끈후끈 달아오른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즐긴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감사합니다. 와, 무진장 중독성 넘치는 어쨌거나 저쨌거나였습니다. 컬트빌리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죠. 오늘 또 심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가수는요, 우리 심사위원으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마로니의 김정은님의 무대가 펼쳐질 텐데요. 시작 전에 우리 심사위원분의 심사평을 듣고 곡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정은 심사위원님의 심사평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아, 지금요? 네, 어떠셨어요? 아, 되게... 정말 흥미진진하게 저는 되게 즐겁게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대회 나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당시에 노래만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대부분 작곡도 하고 맞아요. 뭐 연주도 하고 그러니까 뮤지션이잖아요. 이제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음악을 꿈꾸는 그런 정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그렇죠. 큰 스타가 될 수 있고 요즘에 알다시피 빌보드도 가는 우리 케이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런 무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진짜 잘하시는 분도 있고 아 되게 좋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되게 옛날 생각하면서 되게 잘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상 이렇게 뽑았잖아요. 근데 그 상 안 타신 분들도 잘하신 분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금상, 음상, 은상, 동상 그래서 한 분, 두 분, 세 분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상이 있었으면 더 드리고 싶은데 상을 혹시 못 탔다고 해도 여러분이 뭐 정말 한 끗 차이잖아요. 못해서 못한 게 아니라 아쉽게 저희가 음악이라는 게 개인적인 기준이 또 달라서 예, 그러니까 혹시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오늘 너무 잘하셨고요.
되게 멋진 무대를 네 저는 처음부터까지 다 봤습니다. 네, 동감합니다. 너무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심사위원님의 멋진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네. 마로니의 김정은님의 무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네. 네, 저도 보온을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긴 노을 지면 걸음 걸음도 살며시 달림이 반기네 밤 달빛에도 참 어여뻐라 골목골목 선 담장은 달림을 반기네 겨울 눈꽃이 오롯이 앉으면 그 포근한 힘빛이 생바람도 채우니 참 아름다운 많은 꿈 있는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저분이 즐겁지 않은가 바람꽃 소리 들풀 젓는 소리 천지사방이 고우니 내 맘 즐겁지 않은가 참 아름다운 많은 꿈이 있는 나무의 뿌리가 봄 그리운 마음으로 부르다 부르게 더 부르게 숨은 잎을 피워내 한 줄기로 잘 어울렸죠? 네, 오늘 또 다른 곡 어떤 곡 할까 또 예,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프로포즈란 노래도 있고 널 사랑해란 노래도 있는데 오늘은 칵테일 사랑이라는 노래가 그렇죠? 맛있죠? 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예, 함께 해주세요.
이 노래가 아시겠지만 원래 이렇게 그룹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 예전에 그룹 잠깐 그거 하고 이 노래 혼자 부른 지 좀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노래 많이 아시니까 함께 해주시면 아, 괜찮더라고요. 같이 그룹으로 팀으로 안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아시니까 이 노래 아시니까 같이 도와주세요. 네. 네 그 이제 막 이제 해도 막 저물고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정말 오늘 너무 멋진 야외 무대잖아요. 이제 공연이 또 있는데 제가 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다음도 있는데 같이 해주세요. 예, 칵테일 사라. 예, 남자분들이 도와주시면 더 좋아요. 원래 모차르트 피아노 그 부분 있거든요. 네, 예,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네. 네, 기억나시죠? 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남자 파트에 원래 남자 음악은 내게 가해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은 봄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난 아직 순수함을 부리지 않고 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들었으면 마음을 접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한편에 시가 있는 진심의 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운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그만을 내게 따해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아 어느 작은 심사위원으로 수고해주신 마로니의 김정은님의 무대였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마로니의 노래는 저희 가족이 또 컬러링으로 또 예전에 신청을 했던 곡인데요. 또 이렇게 옆에서 만나니까 굉장히 영광이고 새록새록 옛 추억이 떠오르네요. 이제 마지막
한 분을 더 모시고 시상식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가수도 우리 심사위원으로 오늘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부활의 정단님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심사평을 듣고 노래를 함께 청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심사위원님 오늘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사실 그 제가 그 SNS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2009년 참가자 실화냐. 이 어린 아직 청소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지켜낸 분들에 대한 감사와 기억이라는 주제, 굉장히 웅장하고 묵직한 주제지 않습니까? 이런 주제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주인공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가슴이 뭉클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신나고 재밌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하여튼 오늘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꼭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일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불러주셔서도 고맙고 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도 고맙고 모두에게 감사하고 참 아름다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첫 번째 곡은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네, 갑자기 열린 음악회에 온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곡은 제가 부활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사실이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사실 우리 김태원 형이 본인이 간암 진단을 받고 이제 사망하는구나라는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작곡을 한 곡입니다. 물론 2주 후에 오진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다시 부활을 하게 된 제가 또 이제 이 노래를 부른 원곡자인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역주행을 한 바 있는 그런 곡입니다. 아름다운 사실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운 사실이네요. 고맙습니다. 박수로 네. 청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실. 지울 수가 없이 내게 머물
오늘 이렇게 예, 위대한 영웅들을 위한 공연에 왔는데 좀 힘들어야죠. 네, 그렇죠 여러분? 네. 예. 자, 두 번째 곡이고 끝곡입니다. 네. 심사 빨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사실 그 부활에서 노래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그 무거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저에게 그 별명이 있습니다. 호라고 해도 되고요. 저는 그 호가 있는데 깃털입니다. 깃털. 깃털 정단입니다. 제가 사실 부활에서 나와서 굉장히 재밌고 뭐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방정 맞고 이런 노래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정말 해가 눈이 부시도록 이렇게 짠 하고 이렇게 뜬 날은 제가 편곡한 이 해뜰 날이라는 노래가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제가 마이크를 자 이렇게 하면 이따 싱얼롱도 노래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자와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많은 분들 전부 다. 자, 저 축하 무대 끝곡입니다. 해뜰 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손.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들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들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들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들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로웠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들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들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들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들날 습니다. 심사 결과 저는 또 가슴을 두근두근하면서 또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활의 정단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죠. 와, 우리 앉아있는 초등학생 친구들이 와우라고 또 핸드폰을 들고 응원의 문구를 보내준 거 보면서 저 또한 힘이 나고 우리 부활의 정단님도 힘이 엄청 났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자, 이제 시상식 많이 남아있는데요. 어떤 친구가 금상을 수상할까요? 저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
심사 결과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 히로즈 청소년 창작음악 콘테스트 여러분들과 함께 야외 무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이고요. 여러분들이 신나게 즐겁게 즐기고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3부 행사 이어가겠습니다. 3부는 시상식이고요. 예, 여러분들과 함께 공식적인 행사를 하면서 시상식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 제3회 히로즈 청소년 창작음악 콘테스트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개양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신 분들과 모자를 쓰신 분들은 거수 경례를 하며 일반 시민들께서는 오른손을 왼편 가슴에 얹고 전방의 무대에 개양한 국기를 향해 바로 서주시면 됩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행사를 주최 주관하신 강만희 대전지방보훈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3회 히로즈 청소년 창작음악 콘테스트를 주최 주관해 주셔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지방보훈청장 강만입니다. 먼저 오늘 청소년 창작음악 콘테스트에 참가해 주신 청소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어로드 청소년 창작음악 콘테스트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용자분들을 그분들에 대한 감사하고 그분들이 걸어온 길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를 청소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훈을 준비를 할 때, 보훈이라는 주제로 이 음악 콘테스트를 할 때 좀 딱딱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21개 팀이 불러주신 노래를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곰곰이 들어보니까 감동도 주고 또 즐겁고 신나게 보훈을 잘 표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한 의미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은 아시겠지만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보훈이라는 게 상당히 주제가 무거울 수도 있는데 보훈이라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의 유공자분들을 존중하고 감사하고 또 그분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5일 날 국가보훈처가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해서 새롭게 출범을 하는데 우리 일상 속에서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이 보훈을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보훈이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국가를 위한 유공자 감사, 존경, 기억을 하는 달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리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으로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나라가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가 유공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강만희 대전지방보훈청장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지요. 네, 이어서 심사위원장의 심사평이 있겠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 모두 왼쪽에서 대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심사위원장님은요. 대전 예술의 전당 기획운영팀장이십니다. 류청 심사위원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심사위원장 역할을 맡은 유청입니다. 다섯 분과 함께 심사를 했는데요. 오늘 3회째 대회인데 오늘 사실 현장에서 처음으로 대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1회하고 2회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열렸었는데 되게 사실은 대회 준비들을 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참가자들이 과연 많을까 염려를 많이 했었다는데 다행히 접수가 22분 됐고 오늘 한 팀이 기권을 해서 21팀이 경연을 벌였습니다. 근데 저도 놀랬던 게 중학생부터 그 다음에 뭐 실용음악 그 다음에 국악까지 전공하는 분들까지 참여하는 대상들이 되게 넓은 거에 놀랬고요. 또 지역적으로도 보면 제주도 대전 충청권 분들보다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놀랬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음악적인 장르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을 오늘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즐거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다만 보훈청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생겼어요. 앞에서 다른 심사위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6팀 시상하는데 처음에 대상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저희는 근데 금상부터 있으니까 내년에 대상을 좀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상금도 좀 더 많이 늘려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보훈청장님께 희망의 소망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되게 좋은 음악들 많이 들려주셨는데 아쉽게도 21팀 중에서 6팀밖에 선별할 수 없었던 점이 제일 아쉽습니다. 그 21팀 뭐 오늘 시상을 못 받는 팀들까지도 포함해서 오늘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심사위원분들을 대신해서 감사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심사평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왠지 내년에 정말 대상과 함께 수상금도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신 대전예술의 전당 기획운영팀장이신 류청신 연차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시죠. 이제 심사 결과가 제 손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시상과 기념 촬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상자에게는 금상 한 팀 상금 200만 원, 은상 두 팀 상금 각각 100만 원, 그리고 동상 세 팀 상금 각 50만 원이 주어집니다. 자, 호명하는 수상자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상을 시상하겠습니다. 동상!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참가번호 8번 김규빈님 축하합니다. 부상으로 상금 50만원이 주어집니다. 우리 14위원 모두와 함께 사진 촬영을 할까 합니다. 우리 14위원 모두 오셔서 함께 사진 촬영할게요. 강만희 대전지방보훈청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시고 우리 신사님들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합니다. 다음 동상 호명하겠습니다. 동상! 참가번호 17번 정윤성님 축하합니다. 부상으로 상금 50만원이 주어집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심사위원 모두와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죠.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동상 시상하겠습니다. 동상 참가번호 3번 박서연님 축하합니다. 부상으로 상금 50만원과 꽃다발이 주어집니다. 우리 14위원분들 함께 사진 촬영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축하의 박수가 끊임없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어서 은상 시상입니다. 은상은 부상으로 상금 1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은상! 참가번호 20번 예다님 축하합니다. 심사위원분들과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단팀 축하합니다. 계속해서 은상 시상하겠습니다. 은상 참가번호 21번 칸타빌레팀 축하합니다. 부상으로
상으로 상금 100만 원이 주어집니다. 꽃다발도 받아주시고요. 우리 심사위원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이 곡이 3 히로드 청소년 창작음악 콘테스트 이제 금상만이 남아있습니다. 어느 팀이 금상일까요? 어느 팀이요? 어느 팀이요? 네, 모두가 금상을 수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망의 금상! 우리 청소년들 많이 떨리시죠? 자, 대망의 금상은 참가번호 5번 수자인 김신효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참가번호 5번 수자인 김신효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으로 상금 200만원이 수여됩니다. 꽃다발도 받아주세요. 우리 심사위원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하의 박수 아낌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있어주시고요. 모든 수상자분들 오셔서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모든 수상자분들 그리고 참가자분들께서도 올라오셔서 함께 사진 촬영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모든 팀들 참여한 모든 팀들 함께 올라와주세요. 우리 단체 사진 장장 찍을게요. 2023 히로드 청소년 창작 음악 콘테스트에 참가한 우리 출연진분들 정말 한 분 한 분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눈물이 보이고 있는 출연자분도 계시는데요. 얼마나 기쁠까요? 이날을 위해서 하루가 아니라 이틀, 삼일, 일주일, 한 달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이 시간을 꿈꿔왔을 겁니다. 자, 사이사이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서주시고요.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와주세요. 네, 앞쪽으로 얼굴이 사이사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 카메라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옆으로 조금 더 네, 서볼까요? 네,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네, 제 옆으로도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사이사이 얼굴이 보일 수 있도록 서주시고요. 가운데 카메라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우리 청장님. 감사합니다. 네, 청장님과 함께 네, 더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우리 친구들 네, 이쪽으로. 자, 우리 맨 뒷줄 친구들 왼쪽 오른쪽으로 조금 더 펼쳐주세요. 네,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2열로 살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독님께서 자리를 잡아주고 계시네요. 이상진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무상창고 컴퍼니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평생 남는 사진인 거 아시죠? 네, 밝은 미소로 함께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모두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나와달라고 하시네요. 제일 뒤에 있는 친구들 앞쪽으로. 네, 우리 청소년들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멀리서 이 대전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의 이 여운 그대로 이어서 또 행복한 휴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사진 촬영 한번 해볼게요. 자, 가운데 정면에 있는 카메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우리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우리 호국 고은의 딸입니다. 네, 우리 사랑해요라고 하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은 고은의 딸 많은 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유 포즈 한번 가볼까요? 자유 포즈 하나, 둘, 셋! 네, 자유롭게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최고, 네, 이제 마지막 수상자분들만 잠시 남아주세요. 네, 우리 수상자분들 잠시 남아주시고요. 한 번 더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과 우리 수상자분들 사진 촬영 한 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수상자분들과 청장님, 심사위원장님, 심사위원분들 모두 나와주세요. 네, 우리 청장님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시고요. 우리 심사위원분들도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열로 서겠습니다. 무대가 넓어서 함께 서셔도 좋습니다. 네, 꽃이 밑으로 얼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네, 함께 해주세요. 네,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축하의 박수 아낌없이 보내주시면서 하나, 둘, 셋, 파이팅! 하트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트!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키로드 청소년 창작 음악 콘테스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김은지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